안녕하세요. NI 요리교실 윤진경입니다. 오늘은 도토리묵을 할 건데요. 여름에 시원하게 여러 가지 야채와 함께 드시라고 저번 시간에 청포묵에 이어 도토리묵을 선정했어요. 저는 저번 시간에 청포묵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죠?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미리 이렇게 도토리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놔두시고, 먼저 이렇게 야채를 준비하실 건데요. 먼저 이렇게 당근을 썰으실 거예요. 도토리묵이 좀 넓적넓적하게, 네모나게 쓸 거니까 야채도 이렇게 넓적넓적하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썰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오이예요. 오이도 당근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모양으로 쓰실 거예요. 오이는 흐르는 물에 소금물로 닦아서 이렇게 놓으시면은 소독도 되고 그러니까 소금물로 한번 닦아주세요. 이렇게 접시에 담아 놓으시고요. 준비된 거 그다음에 깻잎 쓸게요. 깻잎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다 씻어놨어요. 흐르는 물에 차가운 물로 깨끗이 씻으셔서 이렇게 보시고 자 이것도 네모나게 쓸 거예요. 모든 야채하고 도토리묵이 같은 크기로 이렇게 뚝뚝 쓸어주세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고. 자, 야채는 다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 당근은 후라이팬에 약간 볶을 거예요. 자, 먼저 오이하고 당근이 있으면 당근은 먼저 후라이팬에 볶아 주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당근은 볶으면 지용성 비타민이 있기 때문에 도마도와 같이 기름하고 같이 볶으시면은 영양이 배로되고 오이하고 당근하고 이렇게 같이 생으로 드시면 영양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 아무 드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이하고 당근이 있을 때는 항상 당근을 먼저 이렇게 후라이팬에 볶아 주시는 거예요. 자, 후라이팬에 됐으면 오이를 조금 넣으시고 네. 살짝만 볶아도 여기에 지용성 비타민 A가 기름이 하고 어울려져서 영양이 10배나 올라간다 그래요. 도마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살짝 이렇게 볶아주시는 거예요. 네, 다 볶아줬으면 마지막에 소금 살짝 넣으시고 간을 맞출게요. 이 정도만 볶아놓을게요. 당근을 다 볶으셨으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먼저 간장 넣으시고요. 마늘 넣으시고요. 고춧가루 넣으시고요. 조금 넣으시고요. 설탕 싫으시면 꿀 넣으셔도 돼요. 깨소금 넣으시고요. 파 넣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양념장 다 섞어주세요. 다 설탕이 녹고 양념이 어우러졌으면 맨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양념장이 완성됐어요. 네, 이렇게 양념장을 다 만들어 놓으셨으면, 그다음에 고추 이렇게 어서 쓸게요.
이렇게 해서 물로 한번 헹구시면 씨가 다 빠지시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제가 고추 구하기가 어려워서 항상 고추 나오면 냉동실에다 그냥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얼려놔요. 냉동실에 한번 갔다 온 고추는 이렇게 물러져요. 녹으면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고추 구하기도, 우리나라 고추 구하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얼려놔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자, 묵을 이렇게 해서 모양을 내시고 이렇게 쓸을게요. 묵이 지금 제가 쓴 지가,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덜 굳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굳은 다음에 묵을 이렇게 쓸으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요거는 제가, 자, 묵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그릇에다 옮길 거예요. 자, 자, 묵을 제가 이렇게 쓸어 놨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이쁘게 담으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이쪽에도 오일을 좀 깔으시고. 이렇게 됐어요. 당근 볶은 것도 이렇게 좀 놓으시고. 당근이 볶지 않으면 딱딱해가지고 씻기시도, 씻는 것도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볶아놓으시면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워서 묵하고 잘 어울려요.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그 다음에 깻잎 좀. 깻잎이 없으면 요즘에 나오는 미나리나 뭐 또 숯갓이나 이렇게 해서 좀 향채 나는 그런 야채를 쓰시면 되겠어요. 야채는 좀 푸짐하게 올려 놓으세요. 예, 음식이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아주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음식이 또 이상하게 담아주면 맛만 맛있어도 보는 사람에서 혐오감이 느끼게 하는 음식으로 되니까 조금 정성껏 만든 음식에 담는 거를 이렇게 좀 정성껏 해주시면 드시는 분도 좋고 하시는 분도 좋고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고추로 듬성듬성 놔주세요. 그래서 양념장을 아까 만들어 놨죠. 이렇게 양념장은 이렇게 손님 오셨으면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요. 이렇게 조금. 예, 그래서 손님이 오셔서 자리에 앉으실 때 바로 전에 양념장을 이렇게 끼얹어 주세요. 이게 양념장이나 모든 분량이 딱 알맞게 정확히 저울로 잰 거기 때문에 다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간도 맞고 맛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 꾸미시면 되겠어요. 완성입니다. 배우고 싶은 요리가 있으시거나 요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굿데이 신문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면 정성껏 답해 드리겠습니다.